이달 들어 축산물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보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달 들어 돼지 지육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%에서 최고 17.5% 오른 4,400원에서 4,700원으로 예측됐습니다. 닭고기 가격도 조류 인플루엔자로 킬로그램당 육계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45% 오른 2,000원으로 예상됩니다. 오리 생채 가격도 50% 정도 오른 8,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물량이 늘어난 소고기 평균 도매 가격은 10% 정도 내린 16,000원 선으로 전망됐습니다.